Yo, what's good, what's popping?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영상 업로드가 하루 늦었습니다. 아, 제가 조금 쉬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하루는 업로드를 안 하고 쉬었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또 오늘도 랩비에 이제 제가 리액션 하지 못한 퍼포먼스들을 이제 좀 시청을 하려고 합니다. RPT MCK와 저스타T가 함께 한 퍼포먼스를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산초이섬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영어 제목이 Playboys in the Vill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의 플레이보이들. 어쩐지 저스타티랑 MCK의 복장이 굉장히 좀 샤이니한 수트를 입고 와가지고 좀 뭔가 플레이보이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자들과 약간 좀 행아웃하는, 즐기는 약간 그런 느낌의 퍼포밍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사를 제가 바빠서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영어 가사 번역된 영어 가사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PT MCK도 막강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우승 후보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생각과는 달리 제 조시 우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RPT MCK의 또 팬이기도 하고 그 RPT라는 래피탈이라는 그 집단들을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랩빗 이후에 랩스타로서의 행보가 굉장히 좀 기대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을 때 이제 싱글이나 앨범이든 뭐든 좀 드랍을 해줘야 예,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Playboys in the Village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인트로 듣고 그거 생각나요.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면 GTA5에 나오는 미션 진행할 때 나오는 음악 같아. 순간 나 보고 뭐지? 이거 GTA인가? 그 생각했다니까. 와, 수트가 너무 화려해. 막 번쩍번쩍하네요, 되게. 잠깐만, 이거 아니, 나 뒤에 댄서들을 보니까 뭔가 생각이 났는데 윌 스미스의 Man in Black 뮤직비디오 생각나는 것 같아. 거기 MCK는 좀 화려한 수트를 입었지만 거기 뒤에 댄서들이 전부 다 검은색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댄서들이 춤을 이제 좀 절제된 춤을 추잖아요. 약간 Man in Black 같은 그런 느낌이야. 골든 보이스래. 오, 표현 되게 좋다. 이거 되게 사운드가 좀 커머셜하면서도 좋은 게 케빈 앨리스 같은 스타일들의 음악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바이브인 것 같아요. 약간의 안무가 있는 게 되게 재밌다. 맨 인 블랙도 되게 그 중간에 나오는 재밌는 안무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 shout out to Binzy. 이 음악은 딱 Friday Night에 즐기라고 있는 음악 같아. Friday Night에서 나이트클럽에서 틀어야 될 음악. 약간 이런 거. 오. 지금 랩탑북 같은 걸로 이렇게 비춰주는 거 있잖아요. 되게 특이하다, 퍼포먼스가. 아, 랩탑이 아니고 서류 가방이구나. 되게 좀 도판 음악도 잘 소화하고 커머셜한 바이브의 음악도 잘 소화한다. 진짜 MCK가 이게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재능이 많다는 거예요. TV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전에 MCK들의 음악들도 들어봤고
여기 랩비엣에서 보여주는 어떤 팝적이고 커머셜한 음악에서도 랩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 그거를 되게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것 같아. 되게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래퍼한테 많다는 거는 진짜 큰 무기지. 저 스타티 라이브 보는 거 처음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분위기들이나 그 느낌들이 좀 보면 약간 빈지의 음악처럼 또 느껴지기도 해요. 약간 빈지가 약간 좀 절제되면서도 사람들을 조금은 이렇게 흥분시키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으니까. Rocking in the club. 되게 훅이 캐치하면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잘 봤습니다. 확 막 임팩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음악은 클럽에서 틀면은 사람들이 방방 뛸 수 있겠구나, 점프 파겠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오면서 MCK라는 래퍼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몰랐는데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마 후더사이퍼 때부터 처음 알았을 거예요. RPT라는 집단도 알게 되고 MCK라는 래퍼도 알게 되고 MCK가 보여주는 음악들이 굉장히 다양한 거지. 굉장히 빡센 트랙에서도 날아다닐 수 있고 이런 팝적이고 커머셜한 트랙에서도 자신을 되게 잘 표현을 하는구나 싶어서 아마 금방 팬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MCK는 지금까지 보면 되게 사고가 유연하다? 음악적인 사고가. 음악적인 사고가 유연하다는 게 이게 또 대단한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MCK가 들려줄 음악들이 저는 너무 기대가 돼. 아니, 다시 말하면 랩비탈이 들려줄 음악들이 되게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도 랩비탈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그분들의 개인적인 음악들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랩비엣에서 보여주는 느낌과는 좀 달라요. 좀 더 도프하고 로한 느낌이 많은데 어찌됐든 지금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엄청나게 인기가 올라갔잖아요. 이거를 잘 기회 삼아서 얼른 빨리 좀 새로운 결과물들을 들어보고 싶다? 이제 MCK가 진짜로 보여주고 싶은 음악들을 좀 저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TV쇼가 방송사에서 힙합을 받아들이는 게 사고가 좀 유연한 것 같아서 좀 그게 기분 좋은 일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MCK와 저스타티의 이런 무대 같은 것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